안녕, 난 탁동경이야. 안녕, 나는 멸망이야. 반가워. 반가워. 팁 인터뷰. 탁동경, 이렇게 만나니까 반갑네. 반갑네. 물어볼 게 많다고. 맞아. 들었는데. 너한테 궁금한 게 많아. 네 속마음을. 못 읽게 나랑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맞지 맞지. 그럼 한번 해볼게. 물어봐. 동경이 생각하는 멸망의 매력은 뭐야? 겉은 차갑지만 속은 참 따뜻한 거. 눈빛? 멸망 그 자체? 더 해봐. 솔직히 내가 현관에 갑자기 나타났잖아. 응. 그때 어땠어? 뭐 이런 이상한 놈이 다 있나? 제정신 아닌 사람인 줄 알았어, 솔직히. 나랑 같이 살고 있잖아, 지금. 같이 살면서 좋은 점. 일단 우리 집이 무지무지하게 넓어졌다. 자, 나랑 같이 살면서 좋은 점. 같이 하는 게 많아졌다? 같이 모든 걸 한다는 거에 대한 설레임? 기쁨? 안 귀찮아? 귀찮아. 오케이. 나도. 같이 살면서 싫은 점이 귀찮아. 자, 우리가 계약을 맺었잖아. 우리의 계약에서 조건을 하나 바꿀 수 있다면 바꾸고 싶은 조건이 있어? 내가 그 세상을 멸망시켜달라고 한 게 이게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 돌린다면 뭘로? 꼭 멸망까지 시켜야 되나? 뭐 그런. 아마 그 단어가 나오지 않았으면 내가 네 앞에 나타났을까? 동경에게 멸망이란? 나에게 찾아온 희망이자 절망. 나에게 직장 생활을 조언해준다면? 그냥 시키는 것만 해. 많은 분들이 지금 끄덕여주고 있지? 남의 일은 남이 알아서. 평범한 사람이 좋아? 아님 나처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좋아? 내가 요즘에 특별한 사람이랑 특별한 관계에 있어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요즘엔 특별한 사람이 좋네. 좋아. 동경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야? 잘 말해라. 딴 거 말하려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김사람. 마지막으로 내가 기회를 줄게. 뭐? 멸망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해. 우리 앞으로도 남은 시간 잘 지내보자. 너가 나한테 시비만 걸지 않는다면. 시비는 네가 항상 걸지 나한테. 김사람으로 삼행시. 자, 김사람. 자, 생각할 시간 없어. 시작. 김. 김사람 씨. 사. 사랑하게 되었나요, 나를? 람. 아, 그렇고 말고. 잘하네. 멸망으로도 해봐. 멸. 이건 약속이 없었던 거야. 여기 적혀 있어. 계산하고 없다. 아니, 안 하는 나한테 걸렸지. 없어, 없어. 호근이잖아. 자, 이제 내가 내 차례야. 멸망이가 생각하는 동경이의 매력 포인트 세 가지는? 생활력, 귀여워, 가끔씩 화나게 만들어. 가끔씩 화나게 만드는 것도 매력 포인트의 하나라고 칠 수 있어? 신경 쓰이니까. 거슬려 너, 자꾸 그래. 내가 그리고 같이 살아보면서 느끼는 건데 너는 먹지도 자지도 않는다고 하잖아. 거짓말이지. 너 케이크도 먹었잖아. 어, 분위기 맞춘 거지. 그래? 그치만 지금 김밥이 오고 있어. 떡볶이 오고. 그러니까 너는 먹지. 너 뻥이지. 분위기만 맞추는 거야. 그래? 김밥은 떡볶이 소스에 찍어 먹어야 맛있잖아. 짠. 너에게 나는 뭐야? 너에게 나. 나에게 너지. 새로워. 웃겨. 그리고 이거는 살짝 조금은 멸망이 말고 약간 서인국으로 물어보는 게 없지 않아 있는지. 서인국이 누구야? 서인국이 누구야? 이 질문은 못할 것 같아요. 멜로 누구야? 장인으로 유명하시잖아요. 누가? 멸망이가요. 된 것 같아. 멜로는 이렇게 타고난 건지. 난 잘 모르겠어. 난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나보고 멜로 장인이라고 불러준다. 그런 것 같아. 나는 잘 모르겠지만 타고난 것 같다. 그런 아마도, 식으로 받아들여도 될까? 아마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네. 나 좀 X인 것 같아.
내가 그리는 멸망은 어떨 것 같아?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참 멸망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사라져야 하는 것들에 대한 미련 덩어리? 아니 또 모르는 일이지 그거는 무서우네요 이름이 없는 너에게 이름을 붙여줬잖아 야 그럼 사람 하자 이름 마음에 들어? 나쁘지 않아 유일무이한 것 같아 그치 내가 생각해도 이름 잘 지은 것 같아 김사람 적어도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김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어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야? 동경 오 박효신 노래 동경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게 응? 지금 아니면 안 들어줄 거야 응?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애썼다 나한테 맡겨라 나 믿어라 내가 알아서 다 할게 근데 요즘은 별로 신뢰가 잘 안 가는 것 같아 너에게 맡겼다가 내 인생이 멸망할 것 같거든 학동경으로 3회씩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탕! 학자 위에 케이크가 동? 동그란 줄 알았는데 한 조각이 빠져있네 알 것 같아 경 경찰 신고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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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해 내가 먹지 않았거든 멸망으로 가시죠 한번 내가? 네 내가 내 입으로 내가 내 이름으로 하라고? 그게 무슨 뭐 상관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멸 멸치 대가리를 뗐더니 망 망했다 잔치국수가 똥을 안 뗐으니까 망 많은 노력을 해줘서 너무 멸망. 고마워 시작 멸 많은 노력을 해줘서 너무 고맙고 나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우리 드라마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조금의 해답이 되었으면 하는 시간이었길 바래 재밌었지? 어 재미없었어? 재밌었어 그럼 얼굴에 표정을 좀 풀어주고 재밌었다고 말했지만 안 돼? 재밌었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많이 기대해주고 지켜봐줘 보아라 창피해서 죽을 것 같아 얘들아 오해하지 마 너네가 드라마를 보게 된다면 제가 왜 저러나 했던 것들이 아 제가 저래서 저러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난 확신해 자신감 가지고 끝까지 멸망 컨셉으로 할 거야? 알았어 얘들아 많이 기대해줘 안녕 꼭 봐 재밌을 거야 맞아